계십니까? 네. 자, 오늘은 167페이지 자, 지붕공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붕공사 분야는 기본적인 문제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의 경우는 조금 깊게 우리가 홈통공사의 시방서 부분에 들어가서 좀 깊게 출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처음으로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붕공사는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작년 경우 17회 시험만 예외로 조금 난이도 있게 냈습니다. 그럼 올해는 또 난이도가 아마 약할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167페이지 지붕공사에서는 자, 거기에서 물매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물매. 자, 여기에서는 그 물매의 개념에 대해서 자, 물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매는 경사를 두는 거죠. 자, 보통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이것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있죠? 저기에서 겨울철에 눈 왔을 때 붕괴되는 집들 있죠?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위에 어떻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니까 어떻게? 그냥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붕괴된 거죠? 그래서 경주 리조트 사건 아시죠? 그 애들 많이 돌아간 건 그 무책임한 거죠. 강당을 그렇게 지면서 그 약하게 지은 건 그 면적도 넓은데. 그래서 이 물매는 이 경사를 두는 것입니다. 경사. 그래서 이 경사를 보통 물매라고 합니다. 경사 두는 거. 그래서 이 경사를 두는 것을 보통 물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건축에서는 지금 현재 경사를 두는 것을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파트에서는 이 물매란 용어를 쓰고, 그런데 건축 설비 파트에서는 우리가 구배라고 합니다. 이제 경사를 두는 것을 보통 물매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 구배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비에서, 이제 경사를 두는 걸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사 두는 것을 물매, 구배 두 가지로 씁니다. 그러면, 건축 설비 분야, 그러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배관에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이 건축 설비 쪽은 설비 분야에서는 구배란 용어를 씁니다. 구배를 쓰고요. 그리고 구조 쪽에서는 이 물매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붕에 경사를 두는 것을 뭐라 한다? 물매를 둔다 합니다. 물매. 물매라 칭하고 구배 둘 다 경사를 우리가 한쪽은 물매 한쪽은 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구배는 쓰게 된 게 아마 설비 쪽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비를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배워온 데가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배란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이 두 가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1번에 보면 이제 경사를 이제 물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번에 물매는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매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지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지붕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자, 이런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자 여러분들 이 스판 길이하고 높이는 지붕마다 크기에 따라 다양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일일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학문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수평 10cm를 측정해서 10cm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현합니다. 요 수직 높이가 몇 센치야? 요걸 우리가 물매로 표현합니다. 수직 높이가
자, 몇 센치, x 센치, 요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물매입니다. 물매입니다. 그러면 보통 자, 이 직각 삼각형의 개념이 되니까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나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통일하죠? 통일한 비율로 증가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물매는 수평 10cm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이제 수평 10cm일 때 요 수직 높이가 5cm였다. 그러면 요거의 비율로 이 경사가 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5cm 물매. 이렇게 칭합니다. 5cm 물매라고 표현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0분의 5 물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0분의 5 물매 또는 5cm 물매 또는 아니면 이렇게 5대 10 물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 공부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건 자 물매는 경사를 두는 것을 물매라는 측면 기억하시고 그래서 수평 10cm에 대한 직각 삼각형의 뭘로 나타낸다? 수직 높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평 10cm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물매란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회 시험의 경우는 3번 가지고 시험이 나왔습니다. 3번 가지고 그래서 10cm 물매 45도 경사 그래서 그거하고 자 대물매하고 대물매하고의 개념을 우리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수평 10cm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의 수직 높이도 10cm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둘 다 10cm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요 각도는 몇 도 각도가 나올 것이다? 45도 경사가 나올 겁니다. 45도 경사. 그러면 10cm 물매죠. 10의 수평 10cm에 대해서 수직 높이가 10cm니까. 그래서 요 물매는 그러면 10cm 물매 또는 10분의 10 물매 또는 10대 10 물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히 45도 경사가 되는 이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하겠다는 겁니다. 경사를 두는데 대물매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물매. 정확히 45도 경사를 주는 물매를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대물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보다 경사가 더 심한 물매도 있을 겁니다. 그럼 10cm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로 표현하면 편하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 그럼 10cm보다 더 경사가 심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빨간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10cm보다 큰 경사도도 나올 것이란 겁니다. 이 경사 10cm 이상 되는 경사 물매는 그래서 요거부터 요 이상 되는 거 그러면 10cm 이상 되는 물매를 10cm 이상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대물매. 이것을 대물매라고 하고요. 대물매. 그러면 대물매하고 대물매 중에 경사가 더 심한 경사는 무슨 물매가 경사가 더 심하다? 대물매가 경사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대물매와 대물매의 개념을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가 더 심한 물매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기는 힘든 물매죠. 일반 건물에서는 잘 볼 수 없고 옛날에 저런 거 있죠? 교회 건물 같은 데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쌓는 그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물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성 이렇게 나타낼 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7회 시험은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깊게 출제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는 쉬운 것들이 탁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조금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매는 경사를 물매라고 하는데 지붕의 경사를 물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물매하고 대물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 조금 10cm를 대물매라 하겠습니다. 그럼 10cm보다 작은 물매들이 있죠? 맞죠? 명칭을. 그러면 10cm보다, 자, 10cm 이상 되는 걸 대물매. 그리고 10cm, 정확히 10cm 물매를 무슨 물매? 대물매. 그리고 10cm보다 작은 물매를 뭐라 하는가? 평물매라고 합니다. 일반 평물매. 그러면 10cm보다 이제 10cm보다 작은 물매 있죠? 이 작은 물매는 우리가 평물매라고 칭합니다. 평물매. 이거는 평물매라고 칭하고요. 그래서 대물매는 정확히 45도 경사를 주는 물매. 그리고 대물매는 45도 이상 되는 물매. 그리고 10cm보다 작은 물매를 뭐라 한다? 평물매라고 칭합니다. 총칭을 이끌 때 경사를 두는데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개념 기억을 간단히 하십시오. 아직 전반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게 여기에서는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16회 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조금 지금부터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 4번은 나중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매의 개념에 대해서 자, 이 초보 과정에 대해서는 자, 요거 정도만 정확히 좀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 기본입니다. 그리고 잠깐 넘겨보시면 그 168페이지에 그 재료의 조건 나오는데 그 뭐 2번, 3번 여기에서는 시험에 많이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줄을 이루고 있던 데가 2번하고 3번에서 많이 냈어요. 지금 물매 일반적 사항하고 물매의 최소한도 요 암기하는 부분하고 여기서 내다가 16회 때 요리 갔어요. 16회 때 여기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 전체적인 비교 개념은 아직 출제를 안 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8페이지 하단에 재료의 조건 나오죠. 재료의 조건에서 딱 한 번 출제했는데 재료의 조건은 자 지붕이니까 지붕이 되다 보니까 이 지붕 개념이니까 그 2번 가지고 냈습니다. 열 전도율 가지고 열 전도율. 자, 열 전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열 전도. 열 전도는 무엇을 열 전도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열 전도라고 합니다. 자, 고체 내부에서 고온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의 이동입니다.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 쪽에서 저온부 쪽으로 열의 이동입니다. 저온부로의 열의 이동 개념을 우리가 열의 이동을 열 전도라고 칭합니다. 고체 내부에서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이런 고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여기에 뭐 자, 태양열을 받게 되면 여기가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가 차이가 나면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여기가 뭐 30도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고체 내부의 온도 어떤 콘크리트에 있다 뭐 하여튼 뭐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물질이든 간에. 그러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자 10도라 가정을 합시다. 10도십니다. 그러면 열이 고체 내부에서 물질의 이동은 없이 열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겁니다.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열 전도라 해요. 그러면 열이 전에 얼마나 전해지는가 그것을 뭐다? 열 전도 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 전도율은 열을 많이 전하는 것이 열 전도율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열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하고 생각하시면 돼.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 보면 자 누가 빨리 데워집니까?
양은 냄비가 열을 전하는 율이 어떻게 크기 때문에 빨리 데워져요. 그런데 뚝배기는 빨리 안 데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뭐 많이 드시죠? 뚝배기에 많이 드시는 게? 네? 된장찌개? 음식점에 가면 뭐 많죠? 계란찜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등등이죠. 계란찜은 뚝배기죠. 서울 뚝배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 뚝배기가 서서히 식어가죠. 빨리 안 식어가고 열을 빨리 안전하고 오래 간직해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열 전도율이 크면요. 자, 지붕 재료로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열 전도율이 큰 재료를 지붕 재료로 쓰게 되면요, 실내가 막 빨리 데워지고 어떻게 빨리 식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워 죽습니다. 맞죠? 겨울철 어떻게? 추워 죽습니다. 아, 제가 살아봤거든요. 아, 제가 옥탑방에 살아봤는데 옛날 옥탑을 아 일반적인 거죠. 이 단독주택을 옛날 몇 층까지 지었습니까? 옛날은 단독주택? 3층. 옛날 단독주택은 3층까지 지었고 지금은 2층까지 법으로 2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단독주택을 3층 지었는데 3층에 보면 아, 또이 새누리 나오고 어떻겠습니까? 도시에는 간이로 옷을 지었죠. 위에다가 불법 정축해가지고 쪽방을 하나 더 뒀습니다. 여기 물탱크 여기 이렇게 계단탑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 여기 추가적으로 저더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짓지 않았죠. 아, 제가 옥상에 한번 살고는 절대 옥상에 안 가지 않습니까? 옥상에 있으면요 여름에 더워 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와서 자는 게더 시원합니다. 아, 제가 대구에 학교 다니는 그거는 야,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찜통 됩니다. 그래서 밖에 마루늘 하나 딱 깔고 거기서 이렇게 자면 또잘 때도 어디 대구 날씨가 좀 덥죠? 그럼 자다 보면 초반엔 이불 덮은 것 때문에 나중에 그때 다 차고 자죠? 좀 민망한 자세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열 전도율이 큰 재료를 써서는 안 되죠. 고 가지고 냈습니다. 열 전도율이 뭐다? 적은 걸 써야 돼. 그래서 열 전도율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겁니다. 우리 건축 재료로 쓰는 것들은 그러면 열 전도율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는 데는 열 전도율이 어떻게? 후라이팬이나 이런 거, 냄비 종류, 이런 거, 큰 걸로 많이 쓰죠. 구례지, 대구지죠. 맞죠? 보통. 그래서 이 건축 재료에서 나중에 이제 건축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건축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뭐 이런 단열재 대표적으로 단열재. 그러면 이런 단열재나 이런 것들은 열 전도율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지붕 재료도 같지만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를 써야 돼. 열 전도율이 적은 걸 기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큰걸 쓰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건축 재료에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한 번씩 툭툭 던집니다. 지금 딱두번 던졌습니다. 한두번 출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 169페이지 보면 상식으로 조금 알아서 이거는 꼭 외우실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디 보통 어디 많이 가십니까? 여행 가면 뭐 불국사도 가고 그런 데 가죠. 예. 가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불국사는 원형 그대로 복원된 거 아닙니다. 불국사는 원형 그대로 복원이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불국사는 사찰이 작았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만들어라 걔가 불국사가 좀 커졌다 하는 이 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붕에 대해서 간략히 봅니다. 상식으로서. 자, 이 박공은, 박공지붕은 이렇게 경사진 겁니다. 양쪽에만 경사진 거예요. 경사도가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붕이 양쪽으로만 이렇게 경사가 진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양쪽으로만 이렇게 두 가지 경사가 진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 거. 여기가 벽이고요. 이쪽으로만 경사가 된 지붕은 무슨 지붕? 박공지붕이라 할게요. 그럼 옛날에 80년도 말부터 90년도, 2000년도에 보면 여러분들 자, 이 대전의 지붕도 그때 한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면 좀 높이 짓는 건물이죠. 경사가 이렇게 졌었죠. 아파트. 탑형밖에 없습니까? 경사진, 지붕 경사진 지붕 없습니까? 저층 아파트가 그랬어요? 고층 아파트도 이렇게 지었는데, 90년도. 그래서 80년도 정확히, 그래서 이제 90년도 보통,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요 지붕이 많이 경사가 졌어요. 요 경사를 준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보통 11층 이상 건물로서 옆면적, 그 위에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헬리콥터 착륙장인 헬리포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으로서 경사지붕을 가졌을 때는 헬리포터를 설치 아니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흐름이 통일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막 북한의 뭐 특수군단들이죠. 그때 많이 언급했거든요. 내려오면 우리 방어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90년도 초반 이런 데 어떻게 되는가? 90년도 이럴 때 저 산에다 헬리콥터 착륙장도 만들고 제비가 예비군 하면서 헬리콥터 착륙장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그때 어디에 되는가 하면 건물에서도 헬리포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일진공. 그다 우리 공수부대 투하 시켜가지고 진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보통 그런 작전을 썼기 때문에 이 경사지붕 형태로 안 만들 공동주택만 예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지붕으로 간 겁니다. 이런 걸 보통 박공지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둘 것이 저 절에 가면 잘 보이는 거. 그러면 그 절에 그 사찰에 가서 제일 큰 데가 보통 어디입니까? 저리 대웅전 같은데 지붕을 보면 그 지붕이 뭔가 제일 우측에 학각지붕 형태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경복궁이든 이런 거 가보세요. 경복궁이나 이런 큰 건물들 있죠. 큰 건물들의 지붕이 학각지붕 형태입니다. 이게 학각이에요. 그래서 대웅전 같은 데딱 가보시면 그 지붕 모양이 학각지붕 형태입니다. 깊이는 안 하고 목구 전략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간략히 말아두세요. 자 그리고 넘겨서 제가 잠시 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홈통 나오죠. 홈통. 홈통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뒤에 넘겨 보십시오. 17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상단에 그림 보시면 이런 형태 옛날 건물에서 많이 봤죠. 현재 아파트에서는 저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홈통 중에 어디 있는가 하면 저 부분에 발코니 있죠. 여러분 베란다. 베란다나 아니면 저 세탁기 갖다 놓은 데 보면 홈통 하나 쑥 내려가죠. 거기 선홈통이거든. 수직 홈통이. 선홈통이거든. 그럼 홈통은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홈통공사가 발달되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옛날에 초가지붕이었죠. 초가지붕이었다가 그 박 대통령 시절에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 야, 전부 다 촌에서 농사만 짓고, 막 겨울철에 뭐이 초가지붕 이거 있는다고 볼일 다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붕 잇지 말고, 지붕 공사에 매달리지 말라고 이때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슬레이트. 맞죠? 이
이 슬레이트로 우리가 지붕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슬레이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골 슬레이트잖아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된 이 이게 뭘로 만드니까 석면 맞죠? 석면으로 넣어 가지고 만들어진 이 슬레이트였거든요.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이 골이 지니까 비가 내려온 빗물이 어떻게 그냥 쭉쭉 내려와요. 그러면 옛날 자 초원에 이런 바닥 같은 게 처음부터 흙으로 돼 있었죠. 그대로 내려오니까 바닥이 쑥 다 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서 땅으로 흘러보내야 되죠. 그래서 자 이 지붕에 이 빗물이나 이 물을 갖다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다 무엇이다? 홈통입니다. 홈통. 홈통. 그러면 홈통은 왜 뭐 시험은 출제는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는 사실 선홈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시험에 내는 것은 낼 게 없으니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홈통은 고다 써놓으세요. 17회 때 냈어요. 17회 때 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그러면 자 이겁니다. 흐름을 가르쳐 줄게요. 16회 때 앞에 했거든요. 거기 167페이지죠. 167페이지에 앞쪽에서 16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뒤 있죠. 제일 뒤쪽에 이 홈통 공사가 17회 때 나왔습니다. 17회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17회 때 냈어요. 그러면 홈통은 올해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빡시게 해놔가 안 나온다니까. 많이 해놨죠, 홈통 공사. 이제 그래서 이번엔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자 180페이지 봅니다. 자 방수 및 방석 공사. 자, 이 방수 및 방석 공사 쪽에서는 우리가 접근하실 게, 자, 이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방수 및 방석 공사. 그러면, 자, 이 방수 쪽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방수 쪽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방석보다는. 거의, 자, 9대 1 개념으로 나옵니다. 9대 1 개념으로. 이 90대 이거 1의 비율. 그래서 방수하고 방석 개념.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 방석은 딱 두 번 냈습니다. 두 문제 기출됐고요. 딱 두 번 나왔습니다. 방석 개념은. 전부 다 여기 기타는 전부 다 방수에서 냅니다. 방수. 그럼 방수 위주로 하세요. 그래서 이 두 문제 중에 17회 때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방석 개념이 냈고요. 그러면 기준을 꼭 잡아야 될 건 어느 쪽? 방수입니다. 자, 간단히 방석 개념하고 방수 개념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방습이 좋은 거예요? 방수가 좋은 거예요? 방수가 좋은 거예요? 방수는 그냥 습기를 방지하는 개념이고 아예 물이 못 빠져나가도록 한 게 뭐다? 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계도 뭐 지하 몇 메다 방수되냐 이래죠? 방습된다 합니까? 방수된다 해? 방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수 개념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 방수 쪽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거기에, 자, 이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아스팔트 방수도 있고,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죠. 그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180페이지 아스팔트 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5페이지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고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줄게. 지금, 자, 공동주택을 봤을 때, 공동주택에서, 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자, 공동주택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뭐 각 세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층이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가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자, 이런, 이 옥상 쪽하고, 이런 지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방수를 가구에 많이 했는가? 여기는 가구에는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했어요. 가구에는 이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한, 여러분 아스팔트는 다 아시죠? 도로에 보면, 자, 도로 포장한 게 뭡니까? 아스팔트라고 하죠? 정확히 따지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죠? 아스콘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거기도 자갈 들어가고 해. 보통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들어가죠? 보통 콘크리트는 접착 재료로 뭐다? 시멘트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아스팔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스콘이라고 한 거예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줄여서.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가구에는 이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했어요. 이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했고, 예. 지하하고 옥상에는요. 이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아스팔트 재료한 아스팔트 방수를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현재는 뭘로 많이 가고 있는가 하면 현재는 이걸로 갑니다. 이 시트 방수 내지 이 도막, 도료를 발라서 방수하는 도막 방수 개념으로 가요. 옛날 시트지는 좀 두꺼웠고요. 옛날은 토치 램프로 있죠. 이렇게 불대가지고 했었어요. 이 두꺼운 거 아스팔트 시트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걸 썼고요. 요새는 이제 시트 방수를 쉽게 이거 생각하면 시트지 붙인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포인트 벽지 같은 거 한번 붙여봤자? 아니면 시트지 붙여봤자? 그것처럼 딱 붙이는 거예요. 요새 방수가. 한 요새 최근에 어느 정도 공법이 좋아져요. 0.8에서 1.2mm밖에 안 돼요. 두께 얇은 게딱 붙입니다. 시트 붙이. 그런 방수나 아니면 도료 발라가지고 여러분들 옥상 같은 데 보면 녹색 같은 거 봤죠? 녹색 이런 거, 그런 게 도막 방수예요. 아니면 저런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있죠? 도료 칠하죠? 그런 게 도막 방수입니다. 도막 방수. 도막 방수입니다. 그래서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진 그것을 도막 방수라고 합니다. 도막 방수. 그래서 이걸 현재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시험은 누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교수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다? 과거야. 과거에 공부해서. 맞죠? 자기가 공부한 건 이거야.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내. 작년도 그래서 이걸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붙일 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붙이는 거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시트나 이런 거 붙일 때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출제했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아스팔트 방수가 이게 제일 넘버원이었어요. 제일 많이 나왔고요. 도막 방수 한번 냈고요. 시트 방수 두번 냈어요. 두 문제 출제했었어요. 아, 종합 문제까지 하면 세 문제 외에는요. 왠가면 최근에 시트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에서, 이각 세대. 각 세대는 어디 되는가? 방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각 세대에 방수하는 데? 뭐, 욕실하고, 맞죠? 발코니, 방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코니. 이런 데 방수하잖아. 욕실이나 발코니 부분 방수하잖아요. 근데, 욕실이나 발코니의 방수가 무엇인가? 시멘트 액방이에요.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를 쓰고 있어요. 시멘트 액체 방수.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예요. 아, 그냥 시험 내는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아파트와 관련된 방수를 출제합니다. 기본이.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총 맞은 교수들이 자기가 유식하게 아주 어렵게 내겠다고 이상한 방수까지 막 내는데, 기본적인 제대로 틀을 갖추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방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바로 각 세대 여기 있습니다. 각 세대. 그리고 이제 또 방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이거, 자, 아파트를 짓고 나서 창호는 전부 다 다른 재료 해야 되죠? 아이고, 창문도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는 없죠? 맞죠? 그러면 뼈대하고 무엇이 다 창호가 틀리죠? 아닙니까? 아, 우리 집은, 우리 아파트는, 우리 집은 창문도 콘크리트로 만드지.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재료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이에 뭐다 틈이 생기죠. 맞죠? 그럼 틈이 생기니까 물이 스며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빌라에 가면 거의 누수가 잘된 이유가 그거예요. 왜 똑바로 공사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빌라는 빌어야 사준다 그래서 빌라입니다. 그건 절대 초창기에 사면 안 돼. 뭐 재개발이나 뭐이죠? 뭐 거기 정비 사업 있죠? 할때다 돼가면 사는 거예요. 맞죠? 아, 우리 관리사도 나중에 2차에 가면 법 배워? 정비법 배울 건데. 알아두실 거. 절대 빌라는 있죠? 빨리, 절대 빨리 사면 안 돼. 싱싱한 거 사면 안 돼.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이 비리비리한데 지 혼자 싱싱하다 그러면 살아도 돼. 그 주변이 개발하면 같이 개발하니까. 맞죠? 아, 빌라 사면 무조건 살 때가 제일 비싸고 계속 가격이 떨어져. 맞죠? 그래서 빌어야지 사준다 그래서 빌라야. 빌라 마음대로 사면 안 돼. 부동산 경기는 아마 살아날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마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죽어도 안 살아낸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이 안 돼. 왠가하면 그 정책상 그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대통령 때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정부가 올인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작년 저번에는 강에다 다 투자했죠. 자전거 도로 이런 거 맞죠? 운동하기 좋게 돼 있죠. 온 동네 운동 진짜 잘하기로 했어요. 건강을 해서.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각 세대 여기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창호에 창호 부분에 우리가 있죠. 그러면 창호하고 벽하고 사이 그틈 사이에 빗물이 스며들어 안 되죠. 그래서 이 창호 부분에 창호 공사에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실링 방수입니다. 이걸 실링 방수라게 실링 방수. 쉽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저런 거 실리콘 쏟는 거 많이들 봤죠? 실리콘 쏟잖아요. 그런 게 무슨 방수? 실링 방수라고 보시면 돼. 실링 방수. 자, 그러면 가장 시험이 기본은 이겁니다. 자, 바로 뭔가 하면 이 아스팔트 방수, 시멘트 아파트 있는 시멘트 액방 그리고 자, 이 현재 이제 시트나 토막 방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메이크 있는 회사에서는 욕실에서 별로 누수가 생기는 일이 거의 잘 없죠.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빌라만 가면 세죠. 몰라, 빌라 있는 사람들이 상담이 많이 와. 의외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공사가 FM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방수에 문제가 있고 구조체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런데 16회 때는 종합 문제를 내면서 바로 뭔가 하면 여기에 갔어요. 답을 시멘트 액방에 이 방수를 종합적으로 내면서 답을 1위 갔어요. 시멘트 액방으로요. 그래서 작년에 각계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아스팔트 방수에 간 겁니다. 각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문제는 기본 내고요. 시방서 들어가고요. 한 문제는 시방서 들어가고
아마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쓴 옷에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무조건 시방수입니다. 방수는 거의 시방수로 갑니다. 방수가 아마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두 문제 했어요. 방수이 방수 7장은 올해도 아마 두 문제일 겁니다. 올해도 이 방수이 방수공사 7장은 올해도 아마 두 문제가 출제될 건데 한 문제는 아마도 종합이 될 겁니다. 올해는 무슨 종합으로 갈 겁니다. 방수의 종합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올해. 그리고 한 문제는 이제 시방서 들어갈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는 이제 시방서. 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17회 시험엔 둘 다 시방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시방서는 되지 못할 거고, 그래서 한 문제는 종합 문제를 내고 한 문제는 시방서 쪽을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적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재료 중에 자 페이지 181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용어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침입도하고 뭐가 나옵니까? 연하점 중앙센터에 보면 침입도하고 연하점이라는 게 나와요. 침입도하고 연하점 개념을 자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입도하고 그러면 이 아스팔트의 양부를 따질 때 가장 많이 따지는 요소가 이 두 가지거든요. 침입도하고 연하점인데 이 두 가지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다른 요소도 있는데 그 공부하려고는 하지 말고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많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 침입도하고 연하점 개념은 침입도는 자 보통 아스팔트가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를 나타내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스팔트의 경도. 경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는 것이 바로 침입도예요. 침입도. 아스팔트가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침입도 비율로서 쉽게 왜 침입도라고 칭했는가 하면 실제 칭 가지고 해요. 이 아스팔트가 있을 때 여기다가 특수 침을 이용한 겁니다. 비카침이라는 걸 쓰는데 이건 외울까 봐 안 써줘야지. 또 침 종류 외우려면 안 돼. 침만 써야지. 여러분 침 맞으러 가시죠. 옛날에 옛날에 저 한의원 가면 침 맞을 때 어떤 침으로 맞았습니까? 옛날에는요. 안 가봤어요? 한약방 갔었죠 옛날에. 맞죠? 침이 소침이 잡혀져. 대단 그걸로 와 겁나가지고. 요새는 한의원 가면 침 어떤 겁니까? 굉장히 얇은 걸로 주죠. 옛날에는 겁나가요. 침 맞으러 안 갔다니까요. 와 침 빼놓은데 누구 죽일 것 같더라고요. 큰 거 진짜 크더라고요. 와. 아, 제가 어려서 몇 번 가봤거든요. 와. 그런데 이 침에다가 여기에다 100g 추를 갖다 요래 얹어요. 여기다 이제 추를 얹어가지고 100g에 이제 추를 갖다 얹어가지고 추를 갖다 이렇게 얹어놔요. 그리고 5초 동안에 여기 이제 간입을 하는 양을 적잖아요. 이 간입량을 가지고 간입량이 자 여기 얼마가 됐네 요걸 가지고 침입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0.1mm를 자 침입했을 때 간입량이 0.1mm 침입하면 요걸 침입도 1로 봐준 거예요. 그래서 침 가지고 무엇을 측정했다? 간입량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입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침입도 실제 침 가지고 해요. 이 아스팔트, 그러면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스팔트가 무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입도가 작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어떻게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이걸 나타내. 그래서 이걸 침입도라고 해요. 침입도.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것이 침입도입니다. 아스팔트가 무너야 딱딱하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 침입도입니다. 침입도. 그러면 이 침입도가 큰 아스팔트일수록 좋은 겁니다. 침입도가 클수록. 그리고 이 연하점. 연하점은, 자, 이 아스팔트가 고칠 겁니까? 열을 가해서 녹는 온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가열해서 녹는, 아스팔트 가열해서 녹는 온도입니다. 가열하여 이 녹는 온도입니다. 녹는 온도가, 자, 일반적으로 연하점이라고 합니다. 연하점. 그럼 보통 이겁니다. 자, 연하점은 보통 이겁니다. 고체인 아스팔트가 열을 가해가지고 사실상 이 아스팔트가 요 상태가 이 녹는데 어느 정도 녹았을 상태, 아스팔트가 반 액체 반고체 상태, 요 상태로 되는 상태입니다. 반고체. 완전히 흐물흐물 녹는 게 아니라 가열해서 녹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 정도. 아스팔트 반액체 반고체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될 때까지 녹는 그 기준을 잡아서 연하점을 씁니다. 연하점. 연하점이란 용어를 씁니다. 연하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날씨가 더우면 아스팔트가 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잘못하면 아스팔트 실제 녹아요. 열을 많이 받으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아스팔트는 이겁니다. 아스팔트가 좋은 아스팔트라는 것은 이 좋은 아스팔트는 그럼 침입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좋은 아스팔트는 침입도가 커야 돼요. 침입도도 크고요. 연하점도 높아야 돼요. 녹으면 안 돼요. 연하점도 높아야 돼. 둘 다 높은 것이 좋은 아스팔트입니다. 우량품입니다. 침입도도 크면서 연하점도 높은 것이 좋은 아스팔트입니다. 이게 우량품이에요. 우량품이에요. 이게 우량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그래서 거기 이제 재료상 그 위에 보면 자, 재료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치. 용어 위에 보면 나오죠? 용어 위쪽에 1번에서 8번, 6번까지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아스팔트 재료고요. 1번, 2번, 그래서 180페이지 하단에 1번, 2번 있고, 자, 상단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있죠? 1번에서 3번까지가 아스팔트고요. 이게 아스팔트 재료고요. 아스팔트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아스팔트 재료는 뭘까요? 3번이에요. 이게 최고 우량품이에요. 3번이 제일 좋은 아스팔트 재료 중에 제일 좋은 재료가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좋으면 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성능은 좋고 최고 우량품이에요. 얘가 아스팔트고요. 그리고 4번 있죠? 아스팔트 프라이머 나오죠? 얘가 접착재료예요. 교착재입니다. 얘가 접착재료고요. 얘가 접착재료입니다. 접착재료. 쉽게 접착재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벽지 바를 때는 뭐 가지고 바른다? 풀 가지고 바르죠, 맞죠? 근데 아스팔트를 부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 그래서 여러분 도로 포장할 때도 아스팔트 할 때 뭐 뿌리고 하죠? 걔가 그것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프라이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콜타 이런 거쭉 해가 여러분들 이런 거 타일 붙일 때 바닥에 타일 붙이 시커먼 거 이렇게 콜타를 가 붙이죠? 혹시 본분 없습니까? 아, 이거 혹시 띠 보면 시커매요. 밑에 콜타를 가지 딱그 접착제로 필요하거든. 근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거기다 아스팔트를 딱 부착해야 되니 그냥 부착하면 나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지나 접착제를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관심이 없어서 못 봤을 건데 저는 자주 보는 옛날 자주 봤는데 콜타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바릅니다. 아 바른데 도사돼. 그래서 그 선수하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 쫙쫙 쫙쫙 좀 쫙쫙쫙. 그래서 이 접착제라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기출을 했어요. 그러면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접착제로니까 얘는 중요한 것이 뭐다? 부착력이죠? 맞죠? 접착제로니까 4번은 뭐다? 그래서 그것만 딱 체크하세요. 부착력을 좋게 하죠. 부착력 좋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5번, 6번이 뭔가 하면 5번, 6번이 이게 방수지예요. 얘들이 방수지. 방수지입니다. 이게 방수 성능을 잡아요. 펠트하고 루핑이 있어요. 자, 펠트하고 루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차이점이에요. 두 개 차이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재료가 좋으냐 이겁니다. 공정을 더 가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는데 자, 보통 겨울옷에 남성분들은 저겁니다. 야상만 입으면 춥기 때문에 안에 무엇을 끼우는가 있습니까? 옛날에? 분해 안 갔습니까? 깔깔이. 깔깔이 해놓고. 그 여성분들은 저 안에다 털 끼우, 이렇게 털, 속피 있는 거 있죠? 착용해가야 옷 입는 거 있죠? 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털 많죠? 여성분들이 털을 무진장 좋아하잖아. 무슨 털이 좋습니까? 여우 털이 좋은가?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얘가 좋은 겁니다. 요 두 개 중에 두꺼운 재료가 누군가 하면 요거예요. 이 6번입니다. 6번이 두꺼운 재료예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방수지예요. 방수지. 방수지인데. 그럼 이건 시트 부츠나 전부 다 작년 시험 문제는 이것입니다. 뭐 시트나 뭐 아스팔트 펠트 루핑 붙이는 거 다 똑같거든요. 자, 이 경사가 졌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 붙일 때 이겁니다. 붙일 때 보면 뭐 시트지든 뭐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이든 부착할 때 여러분들 부착할 때 이렇게 부착해 가야 되잖아. 밑에서 먼저 부착해야 돼요? 위에서 먼저 부착해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 부착할 것 같아? 자, 봐요. 밑에서 부착해 가면 이렇게 먼저 딱 부착해 놓고 위에다 이제 겹치거든. 겹치면 이렇게 부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부착해 갑니다. 그럼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이렇게 흘러내려가야 되죠. 만약에 부착할 때 이겁니다. 부착할 때 위에 걸 먼저 부착해 가지고 내려오면 이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위에 걸 먼저 부착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착해 내려오면요 조인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물이 여기 혹시 좀 고여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에 밑에 게 먼저. 그래서 옛날 초가 지붕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부터 먼저 한게 알죠? 뚜껑을 제일 위에 둬봐야 돼. 나중에 둬봐야 돼. 맞죠? 아, 그래서 앞으로 그 정글 타면 그런 거 하거든. 나무로 뭐 하거든. 밑에부터 착착 해놓고 위에 자꾸 이렇게 갖다 해야 돼요. 그지 흘러내립니다. 무게부터 먼저 자꾸 내려오면 안 돼. 맞아? 내가 작년에 농담, 정글의 법칙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김병만 하면서. 집질 때 밑에서부터 재료 딱 해가지고 위에 자 덮어가야 돼. 그래야지 물이 흘러내리죠. 맞죠?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꺼. 그 다음에, 의외로 이 펠트 루핑 가지고는 시험에 자주 언급을 하는데, 자, 펠트 루핑은 이게 전부 다 무슨 재료인가 하면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판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죠? 맞죠? 장판지 두루마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트 시키면 있죠? 시트 제품, 시트지도 가서 사면 다 두루마리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두루마리 제품들은
자, 우리가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는가 하면, 이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인 두루마이 제품을 해서 이 보관할 때, 그래서 이제 창판 같은 건 전부 다 어떻게? 빨딱 세워야 돼, 두루마리는. 세워서 보관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제품은. 기본이. 절대 눕혀서 보관하면 안 돼. 그래서 장판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딴 거 공사하기 힘들고, 그냥 간단히 장판 사서 깔겠다. 이런 분들은 어디에? 세워서 보관해야 돼. 눕혀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간략히 하라. 그래서 침입도 하고 연하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직 침입도 개념은 종합 문제 나왔어요. 옥상 방수 나왔을 때 한번 언급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시험에 자주 언급될 수 있는 게 바로 침입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침입도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침입도는.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작년에는 그 184페이지 보면 이 시방서 개념이 나왔습니다. 시방서 개념이. 그래서 이거 특강 교재에 썼던 건데 거기에서 작년에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 옮겨놨습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지고 시험 냈는가 하면 저 가지고 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5번 있죠. 3번에 루핑 붙임에서 그 5번에 요거 가지고 냈습니다. 5번 가지고. 5번 가지고 기출했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184. 밑에서 있죠? 그 5번 나오죠? 5번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16회 때. 그리고 그 시멘트 액체 방수 나오죠? 시멘트 액체 방수가 저희 촌집에 이 시멘트 액방 했습니다. 주방을 제가 하면서 여기 가서 시멘트 액방 했는데, 그래서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어디에 많이 쓴다 했어요. 아까 이야기 됐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욕실하고 발코니 쪽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시멘트 액방. 여기는 습기가 있는 데는 저 시멘트 제품이 좋습니다. 방수 효과가. 자, 그래서 이 185페이지 시멘트 액방은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